종이, 구미종, 구과, 본문과 그 다음에 기타 부분 복습 확인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과 제목, Job Shadowing Day죠. Job Shadowing Day. Shadowing 이란 말인데요. Shadow란 단어는 그림자란 뜻도 있죠. 제일 먼저 그림자란 뜻으로 먼저 익히게 될 텐데요. 그림자란 뜻 이외에 똑같이 따라하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하다. 여기서는 따라하다라는 동사의 ing 형태로서 job을 sharing, 아, shadowing 하는 day란 말이죠. job을 그대로 따라하는 날, 뭐 이런 뜻이죠. 일단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왜 그러냐면 이 day와의 관계를 보면 job을 shadowing 하는 것을 위한 날 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job을 shadowing 하는것 이란 뜻의 동명사죠. 직업을 따라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날 이란 뜻이니까 동명사입니다. job shadowing day. 에이, 자, 국어 시험은 해석을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어는 대화 파트가 긴 대신에 본문이 조금 짧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뭐두 명의 학생이 나오죠. 지호랑 뭐 미나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뭐 job shadowing day를 했고 뭐 지호 같은 경우에는 헤어 디자이너를 따라다니고요. 그다음에 미나 같은 경우에 photographer를 따라다니면서 하루 체험을 하는 날인데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해석은 빼놓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내용을 쭉 머릿속에 담고 이 시험을 치거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어 본문 같은 경우에. 자, 일단 뭐 해석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빈칸이라든지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last week 좀뭐 미담 미들스쿨이라는 곳이 job shadowing 대회를 열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직업들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 지호는 spend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and Mina chose 뭐 photographer 하루 동안이란 말이 나오죠. 하루 동안. 그래서 뭐 last week,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지난주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의 어떤 시점이므로 last week와 이 had와의 관계. 여기에 일단 have의 의미적인 뜻은 뭐 어떤 행사를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held라든지 이런 동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뭐 have a party 이런 말 있죠. have a party처럼 have a party가 파티를 개최하다는 뜻이죠. 뭐 have a party하고 같은 말이 hold a party니까 여기 시제까지 맞추면 과거니까 last week와 관계해서 여기 과거 시제 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held를 이 had 대신에 쓸 수도 있겠습니다. Midam Middle School had job shadowing day. 뭐 Midam Middle School이라는 곳에서 job shadowing day를 last week 지난주에 열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 뭘 했는지 나오죠. 학생들이 chose 했죠. 선택했죠. jobs인데 어떤 jobs냐? They we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And they. 뭐, 도수 스튜던트 대신 왔겠죠. And they spent the day. spent the day 하면 하루를 보냈단 얘기죠. 네, 누구랑 같이 보냈는지 나옵니다. With people. Who 뭐 이런 거 보면 되겠죠. Who had those jobs?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a day를 spent 했습니다. 그러니까 job shadowing day에 한 일이 나오죠. 일단 뭐 chose는 choose의 과거형이죠.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뭐를 jobs? jobs는 jobs인데 어떤 jobs냐? Which they were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job을 선택했으며, and they spent. 계속해서 과거 시제 나오고 있죠? 과거 시제. 계속해서 동사의 형태들. Spent the day with people who had those jobs.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자, 일단 이 문장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얼마 전에 배운 문법이 보이고 있죠. 또 job이 선택을 받기 위해선 job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을 시작하기 위해선 job이 사람이 아니므로 which를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hat도 가능할 거고 얘는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쓸수 없겠죠. 여기 선행사가 있으므로 얘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생략할 것이냐, 생략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살펴보면 여기에 they were in, 여기에 있는 job, job이라는 이 선행사가, job이라는 선행사가 they were interested in the jobs죠. 그러니까 전치사 in의 목적어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까지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생략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spent the day. 그다음에 여기도 또 관계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 이번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가 가능하겠죠? that도 가능할 거고요.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had those jobs가 관계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녀석은 축격이니까 생략할 수도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등장인물 두 명. Gio spent the day with a hair designer. 헤어 디자이너 뭔지 아시죠? 헤어 디자이너와 보냈고, 뭐 헤어 디자이너 되는 게 꾸민 모양이죠, Gio는. And Mina chose. 민호는 선택했습니다. To follow a photographer for a day. 자, 그러니까 미나는 선택했습니다. 딱, 포토그래퍼 따라다니는 거. 자, choose는 want처럼 뭐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목적으로서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만이 선택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의미가 하루 동안이라는 의미죠. 하루 동안. 그러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during이라든지 뭐 while 같은 거쓸수 없죠. 뭐 여기서 on은 온도 사용할 수 없고, 뭐, 여기에 오늘 쓸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날,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on the day는 가능하겠죠. on the day. 근데 해석상 하루 동안이란 뜻이니까, 어떤 기간 동안이라고 할 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를 사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for a day, 하루 동안, 따라다니기로, to follow a photographer 하기로, chose,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지호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Miss Song's hair shop was in 사담동이요. 사당동. Miss Song의 hair shop은 was 있었다는 뜻이죠. was 있었다 어디에 in 사당동. 사당동에라고 어떤 동에라고 할때 in 사당동, 뭐 인구미 이런 거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호 입장에 쓴 거죠.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there, she was already setting up things. 가능하죠. Setting things up.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그래서 Miss She는 Miss Song 대신 왔겠죠. Miss Song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to start the day. 그래서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니까 뭐뭐 했을 때니까 이 녀석도 사용 가능하겠죠. As I arrived there, as I arrived at Miss Song's hair shop, at Miss Song's hair shop 대신 왔죠. When I arrived there, 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었죠. 동화는 안 되겠죠. 도착했을 때 Miss Song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set up 하면 준비하다. 뭐 같은 말로는 뭐 prepare 같은 게 있겠죠. prepare. 근데 prepare는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set up은 준비를 마친 뉘앙스이기 때문에 set up을 쓰는 것이 좀더 낫겠습니다. She was already setting things up. 자, 일단 set up이 이어 동사니까 things라는 목적어를 things가 대명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보내도 되고 set up 사이에 things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setting things up, setting up things.
다음에 to start the day 그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뭐 why에 대한 대답 의도라고 맨날 얘기했죠. 의도를 나타내죠. 그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to start the day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끝내 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 자리에 in order나 so as 등을 쓸수 있겠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어떤 저 여자가 저 꼬맹이를 데리고 머리 깎으려고 들어오죠. A woman came in with a little boy. Entered 되겠죠. A woman entered with a little boy. 본문에는 enter가 사용됐습니다. A woman entered with a little boy. 여기 with 뜻은 누구누구와 함께죠. 꼬맹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Miss Song set him down. Miss Song set him down in a chair. Miss 아줌마 주인 아줌마죠. 헤어 디자이너가 set 앉혔다 말이죠. 자리에 앉혔다 누구를 그를 말이죠. 일단 여기에 sit down이라는 이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가 사용됐으므로 이렇게 set down him과 같은 형태는 안 된다고 했죠. Miss Song set him down in a chair. 의자에 앉혔습니다. 자, 근데 이 꼬맹이가 가위를 겁을 내죠. 그래서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to cry. 그래서 as soon as 이거의 주요문법으로 다뤘던 거죠. 뭐뭐 하자마자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 언제 울기 시작했다? 언제 울기 시작했다?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그 꼬맹이가 남자아이가 가위를 보자마자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라든지 뭐 엉뚱한 형태 이런 것들은 안 되겠습니다. As soon as가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겠죠. 얘는 동사 형태가 아니므로 쓰이는 안 되겠습니다. 시제가 맞지 않고요. As soon as the boy saw the scissors, he started. Started는 목적으로서 우는 것을 시작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동 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녀석이죠. 얘는 안 되고요. The boy started to cry. 우는 것을 시작해 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on seeing the scissors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이거를 on doing이라고 했습니다. on doing, on 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죠. on seeing the scissors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on seeing the scissors, the boy started to cry. 오케이, 달래야 되겠죠. Miss Song comforted him and, 그렇죠? Miss Song comforted him and cut his hair at a surprising speed, 그렇죠? Miss Song comforted him and cut his hair at a surprising speed. Miss Song이 그 꼬맹이를 달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깎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녀가 깎았던 게 시제가 comforted가 과거이듯이 그녀가 깎았다도 당연히 과거니까 cut의 두 번째 형태 써야 되겠죠. 이런 형태들 모두 시제가 맞지 않아서 안 되겠죠. She cut his hair. 그 다음에 놀라운 속도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 했습니다. 이 전치사 때문이죠. 놀라운 속도로 할때 at a surprising speed.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다는 형태인 현재 분사죠. 이거 동명사도 아니고요. 현재 분사. 어떤 속도, 놀라게 하는 속도, 놀라운 속도로, at a surpris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머리를 깎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뭐, 베테랑의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봤더니 뭐 바쁘죠. 막 오전에 바빠가지고 막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그렇죠. 한참 지나서 한 오후 3시쯤 드디어 막 쉬죠. 예,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이죠. Miss Song was busy in the morning. She said,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Around 3 p.m. she finally had a break. 예, 그래서 미송은 바빴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오전에라는 의미가 와야 되니까 오전에 in the morning이죠. in the morning. 오전에는 바빴습니다. 아침에 머리 깎으러 많이 왔는 모양이죠. 그래서 미송이 말하기를 said, I usually don't have time. 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없어. I usually don't have time. 뭐 하기 위한 for lunch. 점심을 먹기 위한 시간이 없어.
자, 여기 점심을 먹기 위한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여기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을 써도 똑같은 의미가 가능하겠죠. I usually don't have time to have lunch, to eat lunch, to have lunch, to eat lunch라는 형용사 적용법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I usually don't have time to have lunc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ound 3 p.m. 뭐 대략 3시쯤이라 뜻이니까 이거 뭐 about으로 쓸수 있겠죠. About 3 p.m. around 3 p.m. She finally had a break. 그녀는 마침내 휴식을 취하게 됐다. Have a break. 뭐 외워야 할 수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이제 조금 한가해졌죠? 조금 이제 이 뒤로는 오후에는 한가해지니까 이제 이 지호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뭐 직업 job shadowing 하러 왔으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그녀가 뭐 미송이 친절했단 말이죠. 친절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과 뭐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she was kind enough 뭐할 만큼 to Show me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She was kind enough. 그녀는 어땠었다? 충분히 친절했다. 뭐 매우 친절했다는 얘기죠. 그녀가 매우 친절한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녀가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좀뭐 하기까지 했다? To show me. 나한테 알려주기까지 했단 말이죠. To show me. 무엇을 알려줬나?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좋아. 여기 있는 how to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녀가 가르쳐 준게두 가지죠. 뭐 하는 방법, 가위를 잡는 방법과,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 방법을 좀 시범을 보여줬단 말이죠. 여기는 how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출제 빈도가 높겠죠. 일단, enough to do가 보입니다. enough to do. enough to do의 행동은 To do의 행동, 여긴 to show죠. 보여줄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여줄 만큼 충분히 친절했다. 그러니까 enough to do라고 했던 것. 자, enough가 충분한 친절함입니까? 충분히 친절함입니까? 충분히 친절함이라는 부사로 사용됐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했죠. enough가 충분한이란 뜻일 땐 정상적인 위치, 뭐 enough money, enough time 이런 식으로 쓰지만 enough가 부사로서 충분히일 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했죠. 이 형태는 안 되겠죠. She was kind enough. 뭐할 만큼? To show me. 나한테 보여줄 만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이거 how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 했었죠. 뭐뭐 하는 방법.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는 방법이냐면 여기에 지호 I겠죠. I 지금 I 입장에서 쓰고 있으니까 1인칭 입장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거의 아 뭐야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니까 how to hold는 how I should hold. Scissors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How I should hold scissors and how I should cut hair. 이걸로 바꿔 쓸수 있죠. How I should cut hair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또 다른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또 다른 형태. She was very kind. 또는 뭐, She was so kind. 뭐, 아 여기 so는 안 되겠군요. 조금 어색하니까. She was very kind. 콤마, so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how to cut hair. 이것도 되겠죠. She was very kind. So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이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because를 앞에 붙일 수도 있겠죠. Because she was very kind, she showed me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이것도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또, 뭐, so that 용법도 되죠. So that 용법. 그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She was so kind. She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how to hold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She was so kind that she showed me. 그러니까 선생님 뭐다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필기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줘. 내가 떠나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점이 뭔가요? 그랬더니, 뭐, 글쎄다. 나는 저 사람들이 뭐 새로운 머리 스타일에 만족하는 걸 보면 참 좋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before I left죠. Before I left, I asked her. What is the best part? 무엇이 제일 좋은 부분인가요? 뭐의 of your job? 당신 직업에서, 선생님 직업에서 What is the best part인가요? 라고 했더니 Miss Song is sad. Well, 글쎄다. I like to see people who are happy with their new hairstyl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보는 게 좋대죠. I like to see. like니까 이 형태도 당연히 가게 되겠죠. I like to see people. 난 사람들 보는 게 좋아.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저 who are happy.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죠. 뭐에 만족하는 사람들? with their new hairstyle. 그들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해피한 감정을 느끼는 people을 to see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좋단다. 자, 일단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여기 is, are는 선행사. 저 people이 복수이므로 is는 사용할 수 없겠죠. who is happy가 아니죠. people who are happy죠. 그 다음에 be happy with이라는 수고도 알아두라 했습니다. 뭐뭐에 만족을 느끼다. 뭐뭐 때문에 행복해하다. be happy with. 전치사 with 비워놨을 때.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앞에도 with이 몇번 나오는데요. 뭐 여기에 뭐 가위를 가지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꼬맹이를 데리고서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뭐 나오니까 위세에 대해서 뭐 알아두시고요. be happy with. 그 다음에 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은 할 수는 없죠. 물론 뭐 대수로 바꿨을 수는 있습니다만 후나 대수 생략할 수는 없는데 봤더니 뒤에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생략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I like to see people happy with their new hairstyle. 왜냐면 이 happy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하니까 people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의 얘기입니다. 미나. 미나는 포토그래퍼를 만나죠. 사진사를 만나가지고 뭐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코리아와 재팬 사이의 시합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시합하는 동안 한 선생님이 계속 뭐 사진 찍는다 뭐 사람들은 뭐꼴뭐뭐 집중하죠. 한 선생님은 사진 찍는데 집중하고요. 뭐 사람들은 막 신나게 게임을 봅니다만 절대 사진 찍기를 멈추지를 않죠. 그렇죠? 뭐 심지어는 한국 팀이 득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막 열광하는데 하지만 저한 선생님은 침착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기를 계속했습니다. 뭐 이게 뭐이 직업의 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 선생님 직업의 안 좋은 점은 뭐 이런 뭐 저쪽 스포츠 이벤트를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은 될수 있겠지만 뭐 여기서 뭐 자기가 뭐 만족해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죠. 뭐 여기 참그송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점은 뭐 바쁘다는 거죠. 뭐 점심 먹을 시간까지도 없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까지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요. 뭐 애들 막 달래고 뭐 이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지만 뭐또 좋은 점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는 지금부터 미소죠. 미소 매시죠. I met Mr. Han, a photographer for Daily Sports. 어디서? At Seoul World Cup Stadium. 그래서 나는 저뭐 동격이죠. 사진사인 한 선생님을 저 사진사는 사진사인데 어떤 사진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서 일하는 Daily Sports. 뭐 대문자 대문자니까 고유명사겠죠. 무슨 신문 뭐 동아일보 뭐 이런 것처럼 뭐 중앙일보 이런 것처럼. 뭐 한겨레 신문 이런 것처럼 고유명사겠죠. 데일리 스포츠를 위해 일하는 사진사인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전치사 at이죠. 어디에서 할때 at Seoul World Cup Stadium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진사는 사진사인데 데일리 스포츠를 위하여 일하는이니까 여기는 working과 같은 형태. working. 어 photographer working for 이런 게 생각됐다고 볼수 있겠죠. 뭐 who is working for 이런 게 생각됐겠죠. I met Mr. Han, a photographer who is working for Daily Sports at Seoul World Cup Stadium. 뭐 상암 경기장이겠죠.
오케이. 그는 뭐 하기로 돼 있었다는, 사진 찍기로 돼 있었다는 표현이죠.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at a soccer game이죠. At a soccer game. Soccer game은 soccer game인데 어떤 between Korea and Japan. 오케이. 그래서 Mr. Han은 저 be supposed to도 아시죠? should do 하고 비슷하죠. He should take pictures. He was supposed to take pictures. 시합에서 할때 S 써야 되겠죠. At a soccer game between Korea and Japan. 한국과 일본 사이의 축구 시합에서 사진 찍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난 앉아 있었죠? 그렇죠. 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냐? I sat, 어디에?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with Mr. Han. 무슨 area죠? I sat in the 뭐, 이 경우에는 in과 at이 좀 명확하진 않네요. at을 써도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꼭 at을 써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in일 수도 있고 at일 수도 있겠습니다. I sat in the photographer's area. 나는 저 사진사들의 뭐, 구역이 따로 있겠죠. 사진사 구역에 앉아 있었다. with Mr. Han. 한 선생님과 함께, 자기 사부와 함께 앉아 있었단 말이죠. 자, 시합하는 동안이죠. 시합하는 동안 during the game이겠죠. during the game he didn't talk a lot. 말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he didn't talk a lot. 자, 어떤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어떤 것 동안이죠. 어떤 것 동안일 때는 저 이런 거못 쓰죠. 이거는 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while people enjoyed the game이겠죠. 뭐 while people, while을 굳이 쓰고 싶으면 주어 동사를 써야 되니까 while people enjoyed the game이죠. 뭐 또는 뭐 while 뭐 players started the game이라든지 뭐 어쨌든 시합 동안이라는 이런 어떤 것 동안이 제일 어울리니까 during 어떤 것 전치사 during 써야 되겠죠. 시합 동안 during the game. Mr. Han didn't talk a lot. 많이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 많이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많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얘나 얘가 가능하겠죠. 많은 이란 형태에는 할 수가 없겠고요. 한 선생님은 많이 말씀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할 뿐이었으면 집중할 뿐이었죠.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뭐 전치사 on이니까 동명사 사진 찍는 것의 형태로 전치사의 목적어 ing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그는 전 단지 사진 찍는 것에 뭐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도 된다 했죠. 이 to는 전치사의 to니까 to tak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He just paid attention to taking pictures. He just focused on taking pictures.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죠. 사람들이 그 시합을 즐기는 동안 while people were enjoying이죠.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사람들이 시합을 즐기고 있는 중인 동안이죠.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습니다. 뭐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while이 들어간 경우에 여기 진행형 시제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했죠.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이라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while people were enjoying the game, 사람들이 시합을 즐기고 있는 중인 동안 Mr. Han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한 선생님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동명사 주어 동명사 참 목적어 써야 되겠죠. never stopped 뭐 stop은 enjoy처럼 목적어로서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했습니다.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넣으면 의미가 이상해. 얘를 못 넣는 건 아닌데 얘의 뜻이 달라진다 했죠. 만약에 to take를 넣게 된다면 저한 선생님은 절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사진 찍기 위하여. 그래서 사진 찍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 사진 안 찍고 계속 어딘가를 갔다라는 이동했다라는 뜻으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이 형태. Mr. Never stopped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의미가 한국 팀이
골을 득점했을 때라는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when the Korean team scored the goal, everyone cheered, but Mr. Han was calm and continued taking pictures.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저 한국 팀이 한 골을 scored. 여기 score는 동사죠. 득점했을 때죠. 득점했을 때. 뭐뭐 했을 때 as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죠. As the Korean team scored the goal. When the Korean team scored the goal, everyone cheered.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만, but Mr. Han was calm. 저한 선생님은 어땠고 침착했고 침착하셨죠. And continued to take pictures. 뭐 하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계속했다. 자,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나 love나 hate나 start begin처럼 동명사,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근데 의미가 같은 것은 뭐 kept가 여기 사용 가능하겠죠. 만약에 Mr. Han was calm and kept taking pictures. kept는 요거밖에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죠. 의미는 둘이 continue하고 keep하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continue는 doing to do 다 가능하고 keep은 doing만 목적으로 가능하다. 사진을 계속 찍었죠? 안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뭐 게임 끝난 뒤에 이제 사진 찍은 거 자랑 삼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번엔 after겠죠. After the game이죠.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Mr. Han showed me the pictures. 나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사형식 문장이네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보여주셨다. 이거 3형식으로 바꾸면 he showed the pictures to me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After the game, he showed the pictures to me. 헤이 놀랍게도죠. 놀랍게도 그는 저 500장 이상의 사진을 저 시합하는 동안 찍었다는 문장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amazingly, he took more than 500 pictures during the g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놀랍게도라는 의미를 전달하려 그러면 뭐 surprising은 놀라운이라는 형용사니까 안될 거고요. surprisingly도 가능하겠죠. surprisingly, amazingly, he took more than 500 pictures during the game. 뭐뭐 이상이죠. 그는 찍었다. 500장 이상이니까 뭐 얘도 가능하겠죠. over 500. less than은 뭐뭐보다 더 작은 이하란 뜻이죠. 이건 이하니까 안 되겠죠. 500장 이상이라는 의미니까 more than 500. 그 다음에 여기에 500에 여기 s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정확한 숫자일 때는 여기 숫자 단위 명사에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수백 이렇게 할 때는 hundreds of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때는 복수형을 쓰고 정확한 숫자일 때는 s를 쓰지 않나 했습니다. 500 pictures 500장 이상을 어떤 겉동안이죠 또? 시합 동안 여기 주어 동사 없으니까 얘는 쓸 수가 없고요. during the game 시합하는 동안 500장 이상을 찍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충고 하나 해주죠. 그쵸? 그래서 Mr. Han said 말씀하시기를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carry your camera all the time and take as many pictures as you can. 만약 네가 되는 것을 원한다면 want는 to도만 좋아하는 거 아시죠? If you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네가 good photographer 강세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사진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면 갖고 다녀라 이러고 있죠. Carry your camera 갖고 다녀라. 어떻게? All the time 항상이죠. 항상 갖고 다니고 and take 찍어라 as many pictures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은 사진을 이거 as 원급 as라고 했죠. As many pictures as you can.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또 take가 생략됐겠죠. As many pictures as you can take. 네가 찍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요거는 as possible로 바꿔 쓸수 있죠. possible. As many pictures as possible.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고요. Before you read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몽 works at the zoo죠. 미스터 몽 이름이 몽씨네요. 몽 선생님께서는 works 일하십니다. 어디에서? at the zoo 동물원에서 일하시죠. zookeeper라고 볼수 있죠. 이 사람의 직업은 뭐다? zookeeper 또는 뭐 animal trainer겠죠. 미스터 몽 works at the zoo. 오케이. 뭐 돌보기로 되어 있었단 얘기하죠. 그는 원숭이를 돌보기로 되어 있었다. He was supposed to take care of the monkeys. Be supposed to do와 그다음에 take care of 수거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수거. He was supposed to take care of. He should 뭐 이런 거죠. He should take care of. He should look after. He was supposed to care for. The monkeys. 돌보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이죠.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the monkeys. One day, 어느 날, he saw a baby monkey. 그럼 봤죠? 뭘 봤습니까? Baby monkey를 봤죠. 그렇죠. Baby monkey는 monkey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인? Crying, 울고 있는 이 말이죠. 울고 있는. 이 문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얘 때문이죠, 얘. One day, Mr. Monk saw baby monkey crying. 그래서 그 어느 날, 저몽 선생님께서는 봤습니다. 어떤 아기 원숭이를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를. 예, 동명사 아니라고 했죠. 예,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인. 해석상으로는 아기 원숭이가 우는 것을 보았다. 동명사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랬죠. 하지만 울고 있는 아기 원숭이를 보았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도 가능하죠. 그는 아기 원숭이가 우 보았다. He saw baby monkey cry. To cry는 여기 쓸 수가 없다 했고요. 그 다음 Mr. Monk gave the monkey one banana. 줬죠? 그렇죠. 하나의 바나나를 줬습니다. 왜 그를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To comfort it. 자, 바나나를 준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하여?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가 in order to comfort, so as to comfort 가능하죠. 동사 원형이라든지 ing 형태는 이 자리가 아니고요. 달래기 위해서 줬어요. But it continued crying. 계속해서 울었죠. 우는 것을 계속했다. When Mr. Monk gave one more banana to the monkey, it stopped crying. 왜 이거 왜 나왔는지 뻔하게 보이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뭐 be supposed to do라든지 그 다음에 뭐 뭐뭐 하고 있는 녀석을 보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달래기 위하여 comfort란 단어 나오죠. comfort는 동사 또는 명사. 또 comfort는 동사로서는 달래다, 명사로서는 좀 위안거리.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comfortable이죠. comfortable. 그 다음에 continue 나오네요. continue는 의미는 cat랑 같지만 cat는 doing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반면 continue는 to do와 doing 모두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나오죠. stop.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어떤 동작을 멈추다 라는 뜻으로 목적으로서는 얘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stop은 enjoy처럼 목적으로서는 무엇을 우는 것을 얘는 동명사겠죠. 얘도 이 자리에 crying이면 이것도 동명사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얘는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Focus on language C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 Focus on language C는 뭐운 좋은 날, 운 좋은 하루죠. 그렇죠. 뭐나운 좋은 날이었어. 그렇죠. 뭐 아침에 뭐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딱 도착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버스 탔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동안 5천원을 길거리에서 주웠고 그 다음에 뭐 집에 가는 도중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봤고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억수로 내려가지고 나는 비를 안 맞을 수 있었지라는 내용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It was my lucky day. 운 좋은 날이었어. In the morning.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이죠. 뭐 비인칭 주어이시죠? 보통 보면 비인칭 주어이. 뭐뭐였었다, 무슨 무슨 날이었었다 할때 아무 뜻 없는 이시죠. 나의 운 좋은 날이었어요. 일기, 아참, 이 글의 종류는 다이어리라고 볼수 있죠. 다이어리 일기인데요. It was my lucky day. 아침에 할때 in the morning 한다 했죠. In the morning, the bus arrived. 중요한 거 보이죠? 그 다음 부분, 이 부분. The bus 버스가 도착했어요.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내가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라이브드 하고 갓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CJH라 그러죠. 과거에 도착했을 때, 과거에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과거에 도착했다.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둘다 과거로. The bus arrived as soon as I got to the bus stop. 그 다음 부분은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죠.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 뭐뭐 하는 도중에 뭐뭐 하는 도중에 뭐뭐 했다 이거죠. 이거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 했죠. 이런 느낌. 뭐뭐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단순 과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5,000 won on the street. 이런 구조죠. 그래서 while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동안이죠. While I was walking 이 느낌이라 했죠. 그렇죠. 이 진행되는 느낌. 내가 학교로 걸어가고 있는 이거 써야지. was walking 써야지. 이거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도중에 while I was walking to school, I found 발견했습니다. 5,000 won 어디서?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집으로 가는 도중에죠. 이번엔 집으로 또 주어동사 있습니다. 그쵸? 집으로 가는 도중에 while I was on my way home이죠. while I was on my way home 학교 마치고 집으로도 after school 이겠죠. 여기에 after school while I was on my way home I saw the little girl who I l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법적인 것들. 그래서 뭐뭐 하는 도중인데 뒤에 주어 동사 하는 도중에죠. 내가 있었던 도중에 어디 위에 있었던 도중에 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동안 주어 동사 있으니까 오케이 as time as도 가능하죠. 지금 여기에 시간에 as가 있다 했죠. As I was on my way home, while I was on my way home. 그다음에 어떤 것 동안이라든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my way 원래는 to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home이 집으로란 뜻이니까 여긴 to를 쓸 필요 없고요. on my way home 내가 집에 간 I saw the girl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소년소년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저 더거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who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whom이 될 거냐 안될 거냐라는 얘기는 얘가 목적격이냐 아니냐죠. 여기에 있는 I like the girl이죠. I like the girl 관계사절에서 선행 관계사절이 관계사가 있는 관계사 관계대명사절이 있는 문장에서 the girl이 I like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이니까 얘도 당연히 되겠죠. I saw the girl whom I like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겠죠. 물론 that도 가능할 거고요. 위치 빼고는 저 생략까지도 가능하고 that, who, whom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I saw the girl whom I like. 그 다음에 여기에 왜 현재 시제냐? 내가 좋아하는 소녀. 내가 봤던 것은 과거지만 내가 그 소녀를 좋아하는 거는 현재의 fact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제를 현재 시제 써야지. 과거 시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중이다. 좋아하다 동사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got home이죠. as soon as I got home 또는 on getting home도 된다 했죠. on getting home 주어 I만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on doing 해도 되겠죠. on getting home 또는 as soon as I got home it started to rain heavily. start는 성격 좋죠. 되겠죠 얘도. 동명사 주어, 동명사 목적어도 되고 투부정사 명사대용법도 목적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하게 이 부분은 심하게란 뜻에 와야 부사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심하게라는 hard도 있죠. It started rain hard heavily 심하게 비가 내렸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잠시만요. 다음, Writing Workshop A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 I'm interested in cooking이죠.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So, I will study cooking.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I will go to Japan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When I turn 30,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뭐둘다 하나가네요. We'll start to work in a big restaurant. While I work,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young people. At the age of 38, I want now. At the age of 8,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Every Sunday, I'm going to invite the poor to my restaurant and serve them the best ramen in the world.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글쓴 사람은 요리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뭐 in the future 장래 희망 얘기하죠. 쿡이 되고 싶대죠. So I will study cooking. 요리를 그러니까 뭐 이게 꿈이니까 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요리 공부할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장래 미래의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그다음부터.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 I graduate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일본으로 갈 거래죠. 왜 가는지 얘기하고 있죠. 왜 간다?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죠.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요 동사 주의해야 되겠죠.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한국으로 되돌아올 거고 그다음에 뭐둘다 되겠네요. 여기는 좀 이따 왜둘다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시작할 거래죠. 일하는 것을 일하기 시작할 거래요. 어디에서 커다란 대형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쓸 거라죠. 뭐 요리책을 쓸 거랍니다. 요리책은 요리책인데 어떤 요리책이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요리책을 쓸 거고 그다음에 뭐 서른 한 8년 정도 일하는 거죠. 30살에 되돌아와서 뭐큰 식당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뭐 38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8년 정도 줘. For 8 years죠. 8년 동안 for 8 years 동안 남의 밑에서 큰 식당에서 일한 다음에 그다음에 36살이 되면 뭐 자신만의 뭐 라면 식당을 열고 싶대죠. 그다음에 뭐그 식당 열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초대할 거래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의 식당에 초대해서 그다음에 뭐 그들에게 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대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기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는 I am interested in 동명사 써야 되겠죠. 요리하는 것. 나머지 형태들은 불가능하겠죠. 물론 얘도 요리하는 것이란 뜻이지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가능하니까 나는 요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외에도 뭐 쿡, 다른 표현들 cooking is interesting to me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죠. cooking is interesting to me. 그다음에 또 I have interest in cooking 이런 것도 된다 했죠. 예, 그다음에 요리사가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뭐 얘는 요리 기구니까 안 된다 그랬죠. I want to be a cook in the future. 미래에 요리사가 되고 싶으니까 이게 원인이죠. 요리사 되고 싶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I will study cooking. 나는 요리하는 것을 마찬가지 또 동명사죠. 동명사 study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공부할 것이다. 그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자, 요 동사의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를 시간의 부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시간의 부사들에서는 앞으로 할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가 그것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의 주어가 I가 아니고 he라면 as soon as he graduates 여기다 s를 써줘야 되겠죠. 지금은 i니까 s를 쓸 필요가 없지만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그 다음에 graduate from 이라는 수거 외워두라 했습니다.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As soon as I graduate from school.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주절이죠. 내가 일본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주절이니까 미래에 할 일이니까 그 시제를 그대로 해야지 이걸 현재 시제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I will go죠. I will go. 난갈 거야. To Japan. 일본으로 갈 거야. 그다음에 뭐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일본 음식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갈 것이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써서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Japanese dishes so as to learn more about 할수 있다 그랬고요 배우기 위하여 갈 거다.
그다음에 이 사람 아직 서른이 아닌데 저 지금 서른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 또 언제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시간에 부서져리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 여기에 마찬가지 he라면 when he turns, 여기 s 써야 되겠죠. When he turns 30, when I turn 30, 내가 서른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turn 동사 뒤에 나이를 붙여서 어떤 나이가 되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 turn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돌다, 회전하다, 바뀌다. 근데 여기에 나이를 집어넣으면 몇 살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When I turn 30, 내가 서른이 되었을 때. 또 주절이죠. 이번에 주절이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will go, 내가 갈 거다 할 것처럼 나는 올 거다 할때 미래 시제 써야 됩니다. 현재 시제 안 되겠죠. I come back. Come back은 뭐 return하고 같은 뜻이죠. I will, return. I will return to Korea.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자, 여기 생략된 말은 I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이 부분이 나는 되돌아올 거고 시작할 것이다니까 I will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I만 생략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둘다두 형태 모두 가능하겠죠. I will start. I start. 뭐다 되겠죠. I will start. I start는 안 되고요. I will start. I will이 생략됐다고 보면 start도 가능하고 I만 생략됐다고 보면 will start도 가능하겠죠. And will start. And I will start. start니까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요. 저 일하는 것. 저 to 부정사 현명사 적용법. 그다음에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겠죠. 일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어디에서? In a big restaurant. 큰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른이 되었을 때 계획이죠. When I turn 30,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I will start to work. I will start working in a big restaurant.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언제 책쓸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책쓸 거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또 얘기했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시간에 부사절이니까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인 while I work 해야 되겠죠.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그다음에 여기 또 주절이죠. 난쓸 것이다.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요리책 몇 권을 쓸 것이다. 여기는 좀 미래 시제 써야지 현재 시제 안 된다 했습니다. 주절이기 때문이죠. 쓸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케이. 젊은이들, 뭐 여기 young people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young people 대신에 더 young을 쓸 수도 있겠죠. I will write some cookbooks for the young. 그다음에 38이 되었을 때, at the age of 38. 뭐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는 When I turn 38 하고 갔죠. When I turn 38 at the age of 38. 38이 되었을 때, When I turn 38, I want. 자, 원할 것이다가 아니죠, 이건. 저 원한다죠, 그냥. I want to open. 난 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want to open my own. 여기 own은 자신의란 뜻이죠. 뭐 이외에도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나만의 하면 되겠죠. 나만의 라면 식당을 열고 싶어요. I want to open my own ramen restaurant. 그다음에 매주 일요일마다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와야 되는데 복수 명사 와서 이건 안 되겠죠. Every Sunday 또는 on Sundays 둘다 일요일마다죠. 계획을 얘기합니다. I'm going to invite. 난 초대할 계획이다. I am planning to invite 하고 갔죠. I'm planning to invite. 뭐 이거 둘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The poor people 둘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디에 to my restaurant 나의 라면 식당에 and 여기 생략된 말 I am going to가 생략됐죠. I am going to serve. 그러니까 I'm 얘도 뭐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얘는 안 되겠고요. I'm going to serve. 계획 뭐할 계획이다. 대접할 계획이다. Them은 the poor 대신 왔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the best rame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라면을 대접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writing workshop A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법적인 부분은 여기에 저그 시간의 부사들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저 내가 도착 뭐 졸업하자마자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을 얘기하니까 주절 부분은 이렇게 I will go to Japan과 같이 미래 시제 쓰는 게 맞지만 뭐뭐 하자마자 또는 뭐 뭐뭐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게좀 눈에 띄네요. 다음, wrap up 8 to 9. 자, 이번에는 뭐, 한사진이라는 사람이 자기소개합니다. 일단, 정답 쭉 보면, Hi, I'm 한사진, a photographer. I take pictures of sporting events. It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But 버시 여기 숨어 있었네. But it is not an easy one.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Everyone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enjoyed the game 했지만, but I had to keep calm and I had to가 생각됐네요. I had to take pictures. 예, 그 다음에 to get just one good picture죠.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a photographer must겠네요. Must focus on his work all the time.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합니다. I'm 나는 한 사진, 뭐, 이게 동격이죠. 난 사진사인 한 사진이야. I am 한 사진, a photographer. 이름 한 사진이네요. 오케이,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스포츠 행사에서 사진 찍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여기 현재 시제죠. 어떤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난 사진 찍어요. 사진은 사진에 뭐의 사진? 스포츠 행사죠. 스포츠 행사. Sporting event. 자, 동명사겠습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스포츠화 는 것을 위한 행사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겠죠. 나는 스포츠 하는 것을 위한, 스포츠를 하고 있는 행사가 아니죠. 현재 분사로서 이벤트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 하는 것을 위한 행사의 사진 찍는다. 뭐를 전문적으로 찍는 전문 분야가 있죠. 스포팅 이벤트 전문 분야네요. 오케이, 그래서 is는 요거 대신 왔겠죠. Taking pictures is는 정확하게 하면 taking pictures of sporting event 또는 뭐 a photographer 대신 왔다고 볼수 있겠죠. A photographer sounds like an interesting job. 뭐 스포츠 행사에 사진 찍는 것, 또 사진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직업. 이번엔 현재 분사입니다. 이 ing는 현재 분사죠. 어떤 직업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직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but 그러나 it is not an easy one. 그러나 또 a photographer 대신 왔다고 볼수 있겠죠. 또는 뭐 taking pictures of sporting event. 사진사는 not an easy job. 쉬운 일은 아니야. 뭐 이거 둘다 되죠. Not an easy one, not an easy job. 쉬운 일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이제부터는 과거 시제로 바뀌겠죠. 오케이, 어제 있었던 일. Yesterday I took pictures at a basketball game. 농구 시합장에서 사진을 찍었어. Everyone cheered and enjoyed the game, but 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게임을 즐겼지만, but 그러나, 자, 과거에 자기가 해야만 했었던 과거의 의무죠. 과거 의무, 과거의 의무, 과거에 뭐뭐 했어야만 했었다 할 때는 have, must가 과거형이 없죠.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must하고 같은 의미의 have to의 과거형 have to. I had to keep calm. 나는 뭐 해야만 했었고.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겠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I had to니까, 아이고, 이상했었네. I had to니까, had to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I had to,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가 온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얘가 오면, 뭐, 나는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굳이 얘가 와서 틀렸다라고 볼수 없는데, 근데 여기에 had to가 들어갔다고 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 그러면 I had to가 생겼다고 보면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라고 하고 싶으면 얘고요. 그냥 나는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할 때는 얘도 물론 의미상 가능은 하겠습니다. 예, 본문에 있는 대로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또 침착을 유지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다. I had to keep calm and I had to take pictures. 예, 자신이 해야만 했었다는 거죠. 자신은 즐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오직 한 장의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의도. 그러니까 so as to, in order to get 다 되겠죠. So as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in order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그럼 그냥 to get just one good picture,
A photographer. 이번에는 사진사가 자신의 일에 항상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팩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과거의 의무가 아니죠. 그 다음에 a photographer는 단수니까 얘도 안 되고요. 얘도 가능하겠죠. A photographer needs to focus on, has, 뭐, needs to도 이 자리에 되겠죠. 뭐뭐 해야만 한다. 단수니까 needs to focus on, must focus on, has to focus on his work all the time. 뭐, pay attention to하고 같다 했죠. Pay attention to, pay. 그래서 구가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